싸리 카. 안녕하세요. 나는 싸리 카지 이제. 자, 저희가 어디로 왔죠? 저희는 시암 스퀘어에 왔습니다. 네, 저희가 댓글 중에 시암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많았어요. 네, 시암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시암 스퀘어가 새로 생긴 건물도 있고 지금 원래는 이제 그 차가 들어와가지고 맞아, 지나다니는 맞아. 거리에 차는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 이렇게 인도로 그러니까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예, 한번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시암 스퀘어를 저희랑 같이 둘러보시죠. 네. 가시죠. 자, 이게 새로 올린 건물이라고요, 기현 씨? 네, 이게 보시면 시암 스케이프. 우와. 시암 스케이프라는 건물인데 오. 이게 이제 아직 그 상점들이 아직 다 입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안에는 이제 좀 이렇게 빈 공간으로 이제 광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 쓰는 것 같고요.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 쫙. 와, 근데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 진짜. 지금 원래 여기 와. 가운데 자리가 이제 차가 이제 왔다 갔다 맞아. 하는 자리인데 지금 그걸 막아놓고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곳이 살짝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명동이랑 홍대가 있는 석권원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홍대 같아요. 홍대 같아요? 뭔가 미국으로 치면은 뉴욕? 뉴욕. 그 모델들 많이 다니는 거리 있잖아요. 타임스퀘어나. 오! 그런 느낌? 오, 저기 모델 둘! 이야. 근데 이 진짜 이렇게 딱 보니까 진짜 한국 같다. 안녕! 아, 여기가 거기였구나. 멀티 브랜드 샵. 맞아, 맞아. 신발으로. 이거 신발. 실은 강타인데 뭐? 카이요. 완 카이로. 아니야. Not my name. Not one.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죠? 메인 광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메인 광장. 여기가 지금 한국 홍대라고 홍대랑 비교를 했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젊은 친구들인데 여기서 버스킹을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죠. 네. 나 밀크티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 가자 가자. 너무 목 마른데? 여기는 은행이야? 엄청 맞아. 크네. 근데 진짜 젊은 사람들이랑 되게 감각적인 사람들 많네. 그렇지. 스타일이 되게 막 다 눈에 튀잖아. 아웬 바야 타이거 밀크티. 지민이랑 한수는 당 떨어지나 봐요, 여러분. 와, 저 건물 진짜 예쁘다. 되게 높지 않냐? 되게 커. 예. 입에 들어가 봐. 얘 동물원 것처럼 찍어봐. 아, 저는 나 이상하게 생각해. 여기는 그 지상철이랑 이어진 복합센터라고 해야 되나? 맞아, 맞아. 네. 지하상가 같은 느낌인데? 여긴 지하상가 느낌이고요. 산수가 왜 지하상가 여기를 찾냐면 여기 에어컨이 나거든요. 그죠? 네, 정확했죠?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뛰어놀아, 뛰어놀아. 아이고 신나, 아이고 신나, 띵띵. 사이디어 전에. 지하상가에서. 오우, 괜찮은데? 안 돼요. 어울려, 어울려. 지하상가에서 득템한 지민씨. 여기 태국 시암에 있는 명랑핫도그입니다. 저 이거 사무실에서 진짜 자주 시켜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한국이랑 똑같아. 똑같습니다. 가격은 이렇고요. 저희가 지금 세 명에서 이렇게 촬영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재원이가 지금 어디가 있죠? 그 지금 태국에서 진행 중인 그 국토 대장정 모든 홍보고 모두 받는 후원금을 전액기부. 네. 근데 이게 좋은 기회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홍고고 형이 이제 저기 유튜버. 예, 유튜버가 지금 진행하는 그 기부 뭐 국토 대장정? 예, 그거를 지금 방콕무비 예, 대표로 지금 가서 같이 이제 걷고 같이 이제 얘기도 나누면서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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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갈증을 해소하는 그들. 뭐 살 거 있으면 사자. 아, 우리 버스 가려면 저기 가야지.
Discovery. Yep. Discovery. 아 기훈이의 태국의 오실 한번 해봐요. Discovery. Even boy. 이렇게 배우면 안 된다고. 와 뭐야 이렇게 이뻐? 와 왜 이렇게 안 오는 사이 이렇게 이쁜 게 많아진 거야? 펀샤이니? Dad. Dad? 어 Dad. Dad Lang. Dad Lang. 어. 와. 성기훈이다 성기훈. 성기훈이다. 야 반갑고. 근데 여기는 진짜 신촌, 홍대, 이태원 다 섞어놓은 것 같아. 시아미? 어 신촌, 홍대, 이태원 다 섞어놨어. 데이트 나온 거 좋네요. 네. 촬영 겸 데이트.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농구. 어. 이 바스켓볼. 바스켓볼. 조던 바스켓볼. 오오오오 혈나네요, 혈나네요. 농구 한 번도 안 해. 중요한 건 농구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 근데 여기는 진짜 한국 사람들이 다 알만한 브랜드들 다 몰려있는 거네. 맞아. 그래서 진짜 한국 좋아하는 한국 여행객들도 어디 가지 싶으면 그냥 시암으로 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러쉬. 여러분 저 진짜 러쉬 너무 좋아해요. 이거 혹시 피부 민감하거나 뭐 진정시킬 때 이거 바르면 진짜 좋아요. 향은 어떤 향인가요, 이거? 라벤더? 약간 라벤더 향 나고 피부가 진정이래. 맞아. 어, 그래? 산소가 진짜 피부 예민하거든. 오. 내가 피부가 잘 타. 어. 햇빛 조금만 자외선에 노출되면. 근데 이거를 바르잖아? 그럼 진정. 어 그래? 맞아. 그치? 여러분 뷰티 슬립 지민이 추천. 오케이. 샤워 젤리래. 근데 이걸 어떻게 샤워를 하지? 거 아니 너 내 메이크업. 막 이거 이거 막 풀리는데 어, 장미꽃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애매. 어, 약간 과일 향이네 이것도. 어, 과일 향이야. 아, 근데 물에 풀리면은 냄새 다 좋아질 거야. 아니 빨리 또 해서 봐. 과자 짝 건강 해프차. 해프차. 자, 이것도 좋다. 먹고 있어? 먹고 싶게 생겼잖아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취할 뻔했어. 오늘 제가 준비한 코스는요, 여러분. 여기 끝나고 이제 째오라고 한국에서 완전 유명한 백종원 선생님께서 가신 그런 태국 라면집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거기 기훈이 안 가봤대요. 저랑 한수는 한번 가봤어요, 한번. 가시죠. 네, 여러분. 저희는 다시 이 시암 스퀘어로 왔습니다. 근데 아까보다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지? 한번 가보실까요? 어, 이제 조명까지 있네. 허쿵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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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셀카도! 드럼 칠게. 난 집에서 쉴게. 커스판이 아니야. 아니,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귀여워. 아이. 로라. 로라. 폭탄 코카스판이에요. 아메리칸 코카. 아메리칸 코카 스페니얼 코카. 귀여워. 안구야. 예쁘다. 어 이쁘게 생겼지.
여러분, 제 지민이가 네, 저를 이제 먹이고 싶다는 식당인데 지금 여기가... 보이시면 이 웨이팅, 이 웨이팅이야 뭐야? 49번이야? 49번. 와. 두 시간 기다리라는데? 어디 갔다 와. 와, 근데 진짜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어. 어, 저렇게 웨이팅 기도. 나 그 어디지? 팁사마에 있잖아. 거기에도 예전에는 줄 엄청 길지 않았어? 그 저기 줄이 길다고 들었거든? 근데 나 갔었을 때는 줄이 없었어. 아, 이거 맛있는데 못한데? 우와, 나 먹어볼까? 들어갈까? 여기 그래비 선정한 덤스업 2022년도네. 오, 맛있나 봐. 여기 한번 먹어볼까? 무사테 나이상이라는 집이고요. 이런 꼬치 집인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겁니다. 돼지 꼬치. 이게 그 카레, 카레 그 소스 베이스죠? 맞아, 맞아. 네, 여기 이렇게 피클. 맞아, 피클이랑 소스 딱 찍어 먹어서 먹는 거예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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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봐요. 돼지야? 돼지야, 돼지. 돼지에 무슨 카레 소스. 응, 양념을 카레 소스 해가지고. 그건 무슨 양념이야? 약간 야, 땅콩 카레 소스. 아, 땅콩 소스야? 응, 약간 땅콩 소스 맛 날 거야. 맛있지? 어, 모두 입에 들어가자마자. 와. 제가 살짝 먹어봤어. 진짜 먹어봐. 들어가자마자 오우라고? 들어가자마자? 입바닥을 안 씹어도 먹어봐. 봐봐. 그래, 달아, 달콤해. 느끼함을 잡아준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어야 돼, 야채랑. 맛있어? 덜 싱거. 한수 이거 처음 먹어봐? 응. 아, 맛있어. 존나 맛있어, 막막하. 잘 먹네. 과연. 맛있어. 우리가 배고파서 맛있는 게 아니야. 그냥 맛있는 거야. 소스가 맛있다. 와, 너 소스를 진짜 미쳤다. 소스, 난 뭐든지 소스 맛으로 먹어. 와. 여러분, 간단하게 여기서 잘 먹었습니다. 한번 쑥 둘러볼게요. 여기 골목이. 아니면 그 저희 구내식당에서 한번. 어, 쫄라는 구내식당 있어. 어. 저희 가도 될까요? 저희 받아줄까요? 거기 가서 밥 먹으면서 대학생들 인터뷰 따도 될까요? 안 될까요? 쫄라가 유명한 대학교야? 여기 대학교 여기 태국에서 대학 1위 탑. 오.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교네. 그쵸. 와, 쫄라 기다려. 쫄라 뺏는다. 예. Oh, yeah. 저희는 다시 음식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샵인가? 어, 샵. 우와. 저희는 이런 유혹에 안 빠지고 제후를 기다리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더워서 카페 들어갔어요. 이거는 와플, 이거는 체스트넛이랑 헤이즐넛. 아, 맞아요. 체스트넛이랑 누텔라. 아, 아이스크림. 맞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부샤, 부샤. 막내의 힘듦을 기뻐하죠. 아, 근데 저희 그 벤쿡무비 대표해가지고 저희 막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깝고요. 저희 맏형들이 우리 막내 돌아오면 스트레스 이렇게 풀으라고 더 좋은 컨텐츠로 우리 막내. 네. 많이 많이 불러먹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인가요? 49번이요. 45? 49. 9번이요? 네. 49. 아직 멀었네. 끌게요. 우리다, 우리다. 저희는 백종원 선생님이 먹어본 거랑 한두 개는 더 우리 선택으로 한번 시켜볼게요. 태국 분들이 백종원 선생님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유명한 요리 업계의 대부. 맞아. 그렇지. 이거. 맞아. 루암 밋. 믹스로 루암 하나 시켜볼게요. 루암 밋. 이거. 하나 루암. 얌 살몬. 1. 근데 와, 매 사이 파치. 그 옛 파치라는 거. 커머 톳. 1. 아, 벤 루암 1. 여기서 유명한 메뉴가 뭐야? 메뉴 아저씨 추천 메뉴. 꽁또후. 아니 쌈롤라. 한번 먹어볼래? 이거 저거야 탕수육 소스. 그래 먹어보자. 약간 아니 거 걸루악 소스는 매우 르안. 오케이. 여기 식당이 그 백정원 선생님이 와가지고 먹고 리뷰한 곳인데요. 돼지고기. 목살로 튀긴 음식인데 고수를 못 먹는 사람들도 이 기름 튀긴 음식이랑 같이 고수를 먹으면 이 고수의 향이 좀 더 그 내려간대요. 예, 좀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도 원래 고수를 먹진 않습니다. 향이 너무 세서.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두 번째 음식 얌살몬이라고 연어 샐러드. 원래는 이거 맥주랑 무조건 맥주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코로나 기간 때문에 식당에서는 지금 맥주를 팔지 않습니다. 원래 나도 칵테일을 잘 못 먹는데 도전해 기름에 튀긴 음식 이 팍지 향을 죽인다고 했나? 죽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뜨린다 했어. 진짜 그래? 아이 그러지 진짜로? 또 입에 넣자마자 응이야. 안 나? 팍지 향 안 나? 확실해? 맛있다. 약간 이렇게 먹어야 돼. 와 진짜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이렇게. 돼. 이렇게 먹어야 돼. 진짜 빡지 않아? 신기하다 근데. 진짜 신기한데? 나긴 나요. 나긴 나는데. 좀 진짜 죽어? 그러니까 잘 못 먹는 사람은 이렇게 먹어야 돼. 이거 먹어. 쌀국수에 들어간 팍지랑 좀 달라. 좀 진짜 이게 많이 다운. 감수 배기. 저도 원래 오래 살았지만 진짜 팍지를 못 먹거든요, 여러분. 신기하네. 그치. 근데 왜 향기 없지? 팍지가? 그치. 팍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고수 맛을 다 잡아먹네. 맛있을 것 같은데? 새콤하면서 매콤하면서 달짝지근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 개의 맛 때문에 이 그 연어의 비린 그런 걸 딱 잡아주는 것 같아. 오 맛있어. 딱 좋아. 그래? 이 드레싱 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 이건 야 이거는 거의 깐풍새우인데. 우와. 여기 가게 직원분이 추천해. 자 새우부터. 나는 뭐야? 두부. 두부? 두부랑 새우가 같이 있어. 완전 그냥 그 중국집 와. 소스. 와 수정한 거. 맛있어. 그럼. 맛있지. 두부인데. 겉에만 겉바속 초구 겉에만 이렇게 뭔가 두부야. 근데 속은 순두부. 으깨진 으깨진 순두부. 와 이게 메인이죠. 네 비주얼 보고 이렇게 돌리더라고. 아니야 돌려준 누가 내가 자 비벼주세요. 비벼? 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 딱 볶으면 좋아야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저 똠얌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나도 정말 이 침샘을 건드려. 침이 그냥 맛 없을 수가 없어. 없었어, 지금 없어. 맛있는 게 다 들어가 있잖아. 자 라면 한번 드셔보시죠. 오 이 정도. 와우 여기에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똠얌이 시큼하고 매콤한. 근데 거부감 안 돼. 안 세, 안 세. 안 돼. 외국에 약간 여행객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오, 토핑이 많아. 그래서 고기도 있고, 새우도 있고.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미쳤어요, 이거. 이거. 마지막으로 도착한 꼬막. 이 태국 꼬막이
한국 꼬막처럼 이렇게 막 엄청 데쳐서 나오지 않아요. 한 번 더 요청을 했지. 조금 더 푹 네. 익혀달라. 맞아요. 지민이가 그래서 한 번 더 익혀, 푹 익혀서 저기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 나 꼬막에 초고추장 딱 찍어서 먹고 싶은데. 근데 이것도 맛있을 거야. 이게 거의 태국의 초고추장. 얌, 그치? 국물 먹어봐. 와우 나와. 밥도둑이야? 밥도둑이야? 아니 시큼함을 뇌를 때려. 이거 진짜 보약이야. 오늘 메뉴 훌륭합니다. 네. 기다린 보람 있죠 그래도? 아. 혹시 태국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모르신다면 꼭 와봐야 되고 한국 분들은 무조건 와요. 저희 몇 개 먹었죠 음식? 하나, 둘, 셋,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얼마나 왔죠? 1180만. 괜찮지 1180만이면. 3명에서 와가지고. 응. 근데 이 정도면은 우리 배고파서 그렇지 4명에서도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저희 맛있게 먹었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잘 보셨나요 영상? 오늘 어땠어요 둘 다? 뭐 즐거웠죠 뭐. 정말 흔한 장소긴 했지만 시험이나 이런 거나 네. 근데 오늘 너무 아쳤어. 그러니까 변화된 곳?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알던 곳에서 이렇게 따로 막 새롭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와가지고 리뷰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고 뭐 지칠 시간이 없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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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는 것도 막 많고 해가지고 이거 저기 시험 갔다가 또 맛있는 제오 식당 와가지고 또 저기 맛있는 라면도 먹고 해서 너무 알차게 보냈습니다 오늘도. 골골 오드드 안녕 사디카 피키 땅이 도할 거에 나요 다 여기